안녕하십니까? 성신여자대학교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를 찾아와 주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자연계열과 동일하게 두 개 영역 합 7등급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형 유형 및 모집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모집 세부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총 240명을 선발하는 지역균형 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로서 국내 고등학교에서 3개 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하고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단, 지원자의 출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통상적인 일반계 고등학교와 다른 경우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균형 전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100% 반영하며 그중 교과 성적 90%, 출석 10%를 일괄 합산하여 선발합니다. 교과 성적, 학년별 이수 단위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며 지정 영역 중 두 개 영역 합 7등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과 성적은 우리 대학교에서 지정한 4개 교과 영역에 대해 반영합니다. 1, 2, 3학년 전 과목을 반영하며 학년별 이수 단위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지정 교과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재학 중 반드시 한 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며 지정 교과 영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모집 단위별 지정 교과 영역은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석차 등급 또는 석차 백분율이 표기되지 않은 과목의 경우 이수 교과목으로는 인정하나 성적 산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은 지정교과 영역 내 상위 3개 과목의 성취도를 등급으로 변환하여 반영합니다. 출석 성적은 3년간 전체 결석 일수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하여 반영합니다.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만을 반영하며 지각, 조퇴, 결과 3회 시 결석 1회로 처리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며 인문, 자연계열 모두 지정 영역 중 두 개 영역 합 7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합니다. 탐구 영역은 제2 외국어 또는 한문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사회탐구뿐만 아니라 과학탐구도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자연계열 모집 단위 역시 사회탐구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균형 전형의 필수 제출 서류인 학교장 추천서는 학교별 담당 교사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추천하는 방식이므로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고등학교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학 홈페이지 내신 산출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 성적 산출이 가능하며 모집 단위별 정보와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집 단위 지정 교과 영역을 이수했을 경우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수시 모집 중복 지원은 전형별 최대 6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동일 전형에서 2개 학과 이상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선발 방법 및 제출 서류 등 모집 요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신여자대학교 입학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는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